자, 그래서 1번 지인이부터 in groups 무리 지어서 자 하다시 아닙니다. 무리를 짓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찌시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합니다. in groups 그래서 2번 오케이, escape 달아나다 탈출하다 달아나다 뭐 탈출하다 도망가다 같은 말이 뭐였죠? get away.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뭐 읽고 얘기해서 great 인사하다죠 하다시고요. 오케이. 다시 뭐 escape도 하다시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죠. 언유점 특별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던데 얘는 특이한입니다. 특이한 특이한 독특한 오케이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on the way 어떤 방법 특이한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5번 through 그렇죠. 너를 통하여 우리말에 없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어떤 시나 어떤 어찌시 됩니다.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6번 그렇죠. surprise, 놀라게 하다. 하다시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 surprise party 하면 깜짝 파티. 이렇게 명사로도 쓰입니다. 이름식으로도 쓰입니다. surprise. 오케이, 그래서 7번. 그렇죠.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럼 무슨 시죠? 어떤 독들 blind dog 하면 되겠죠. 어떤 시 비동사를 붙이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 뭐 he is blind 이러면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다 시로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러면 8번 towards 뭐뭐 쪽으로 오케이 그래서 얘도 5번하고 똑같은 네. 네. 전치사이다. 그래서 음식 쪽으로 towards food 할 때 나왔죠. towards food. 오케이. 그리고 9번 tasty. 그렇죠. 맛있는. 그러면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시 같은 말 하나요? 그렇죠. delicious. delicious. 그래서 지민이 포인트 잡다. 그렇죠. 잡다. 들다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 진격하다 attack attack죠 그래서 2번 kill 하다시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죠 instead는 그냥 대신에고요 아이고 a입니다 instead 어고요 그 다음에 Believe. Feeling은? Okay. Spelling 되게 많이 틀렸어, 선배님. Believe요. Believe죠. Believe. 그래서 Possible. Possible. U-S-S-I-B-L-E. 오케이, 집 없는 homeless, home 뒤에 less, 뭐뭐가 없는 남기다 push. 그러면 당기다는 pull. 반대말이죠. 다음에 여행가 traveler, traveler. 오케이, 소리 지르다 shout, shout. 의미하다 mean. 버릇 없는 이란 뜻도 있어. 그래서 뭐뭐의 옆에 next to 나란히 side by side 생각해내다 think of 오케이 수거들이었습니다 next to side by side think of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지? 아 dolphins dolphins like to hunt for food 오케이 그래서 dolphins가 like 한다 무엇을 to hunt for food 어떻게
개인들은 무리지어 사냥, 뭐 음식 사냥하는 거 사냥하다가 사냥하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하니?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대답 만들려고 사냥하다라는 말을 사냥하는 것 만들었고요. 마오리가 뭐한다? 그리트한다. 누구에게? 이치어들 서로에게 어떻게? In an unusual way. 이상한 방법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If dolphins don't eat the fish quickly, it will get away. Get away 같은 말이 뭐였더라? Escape. 그렇죠, escape. The traveler put 한다. 무엇을? The food를 어디다가? On a tree 50 meters away. 50m 떨어져 있는 나무 위에 음식을 두었다. 오케이, 그래서 arrive at, get to. 전부 다 뭐 하다야? 도착하다, 도달하다니까 같은 말은 reach요. 그 다음에 use your teeth to break food네요. use 뭐한대요? 사용하다. Okay, your teeth 무엇을? 너의 입을. 너의 치아를 to break food. 음식을 break 뭐하다? 부수다. 음식을 부수기 위해서 use your teeth 하면 뭐하는 거예요? chew 씹는 거죠. Okay, to break food 하기 위해서, 음식을 부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아를 사용하면 쉽다죠. Okay, 그 다음에 able 뭐였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그렇죠, 가능한 말이죠. 가능한. Not able, 할 수 없는 이네요. To see, 뭐 하는 것? 보는 것을 할 수 없으면 어떤? Blind. Okay, say hello, 뭐 하다? Or shake hands, 또는 뭐 한대요? 악수하다. 그렇죠? With someone, 누구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악수를 하는 건 뭐예요? Greet, 인사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y would they want? Okay. Why would they want? 왜 그들이 원할까요? 무엇을? Nodded, 하는 것을, 코 만지는 것을. 물론 touching noses도 코를 만지는 것인데요. want는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 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지만 want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want는 뭐뭐 하는 것 자리에 이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like는 이게 와도 되고 이게 와도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I like 수영하다가 뭡니까? Swim이죠. 수영하다. 그럼 난 수영하는 것 좋아한다 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해도 되고 to swim 해도 되고 I like swimming 해도 된단 말이야. 둘 다 상관없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할 때는 I want to swim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 중학교 올라가면 익혀줘야 됩니다. 누가 둘 다 와도 상관없는지, 누가 투두만 좋아하는지. 반면에 즐기다가 뭡니까? 즐기다. Enjoy. Enjoy. 그러면 난 수영하는 것을 즐기다 할 때는 거꾸로 I enjoy swimming 밖에 안 돼요. 얘는 to swim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규칙들 익혀줘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olice was trying to help a traveler. 그럼 누가? 경찰관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대. 그렇죠. 노력 애쓰고 있는 중이었다. 무엇을? 그렇죠. 여행자 돕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애쓰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행자 돕다 help a 투가 아니죠. 여행자 돕다 help a traveler. 여행자 돕는 것 to help a traveler. 여러분들 이거를 돕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돕기 위하여 해도 상관은 없지만 얘는 안만기로 봤자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돕는 것이라고 돕는 것을 애쓰고 있는 무엇을 애쓰고 있는 중이었니? 자, try는 try는 뒤에 이게 와도 되고 이게 와도 됩니다. 자, like하고 비슷하죠. like하고 비슷하게 try도
이게 와도 되고 이게 와도 상관없는데 근데 다른 점은 뭐냐 try 뒤에 이게 오면 try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하다 애쓰다 노력하다 라는 땀을 뻘뻘 흘리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냐면은 시험삼아 해보다 이런 뜻도 있고 이건 다른 뜻입니다 전혀 다른 뜻인데 try가 모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try 뒤에 이게 오면 이것을 이거 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try 뒤에 이게 오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like는 뭐가 오든 like의 뜻이야. I like swim. 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swimming. 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I want일 때는 나는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하고 싶으면 swimming을 쓸 수가 없대요. I want는 뭐뭐 하는 것 자리에 to 뒤에 to가 온 to 부정사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명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면에 enjoy는 나는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 하고 싶을 때는 to swim을 쓸 수가 없대요. 근데 try는 to do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에 따라서 try의 뜻이 달라진대요. 알겠습니까? 알 날이 오겠죠. 오케이. 어쨌든 to helping 자체는 to도 오고 ing도 붙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아예.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그 두 마리의 개가 뭐 했다? 시작했다라는 얘기 시작했다. 무엇을 우정 쌓는 것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겠다? The two dogs began to build a friendship 해야 되겠죠. began 시작했다. 개 두 마리 시작했다. 그 다음에 build a friendship은 우정을 쌓았는데 to 붙여서 우정 쌓는 것 됐습니다. 자, begin은 누구하고 똑같냐면 begin은 like하고 똑같아요. like처럼 나는 수영하는 것을 시작했다. I begin to swim 되고 I begin swimming 누가 뭐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like나 begin은 성격이 좋은 애들이에요. 근데 want는 want는 왜? 원트는 지민이처럼 고기만 좋아하고요. 됐습니까? 뭐, 난 채소 안 먹어요. 얘는 골고루 먹는 애들, 얘들은. 그래서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이런 애들인데요. 원트는 고기만 먹을 거야. 인조이는 난 채소만 먹어. 난 채식주의자야. 그 다음에 트라이는 내가 고기를 먹었을 때 성격이랑 채소를 먹었을 때 성격이 달라져. 됐습니까? 변신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African kids need fresh water to drink. African kids drink fresh water to need 가 있는데요. 이거 누가 뭐 한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뭐 한대요? 필요로 한대죠. 그렇죠. 뭘 필요로 한대요? 그렇죠. 신선한 물이죠. 신선한 물은 신선한 물인데 어떤 신선한 물? 마시기 위한 신선한 물. 그래서 아프리카 아이들은 필요합니다. African kids need 무엇을? Fresh water. Fresh water. Fresh water인데 어떤? 그래서 예를 보고 to 부정사의 무슨 시제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water를 꾸미죠. 물은 물인데 어떤 물? 마실 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dolphins started to help people help to start each other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문장은 누가 뭐 했다? 돌고래들이 뭐 했다? 시작했다. 무엇을 시작했다? to help each other 하는 것을. 자, start도 누구처럼 begin이나 like나 똑같이 뭐가 오든 상관없어. 골고루 먹는 애들, 고기도 좋아하고 채소도 좋아하는 애들이야. 애야. 그래서 수영하기 시작했다. I started to swim 되고 I started swimming도 돼요. 근데 난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하고 싶으면 뭐밖에 안 된다고? I want to swim. 난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는 뭐밖에 안 된다고? I enjoy swimming. try는 뭐가 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뭐 the first runner to arrive the first runner is the winner 되는데 이게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렇죠. 도착하는 주자죠. 주자. 그렇죠. 근데 또 언제 어떤 첫 번째로 도착하는 이 말이죠. 첫 번째로 도착하는. 왜 첫 번째로 도착하는 주자?
The first runner to arrive가 뭐가 된다? Is the winner. 그래서 4번하고 5번하고 똑같이 도착하다가 도착하는 마시다가 마시는 마시기 위한 전부 다 이런 거 more to 부정사의 모정용법 형용사절용법 여기에 러너랑 워러의 공통점은 둘 다 워러가 어떤 시죠? 이름 시죠? 것이죠 것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 됐습니까? 도착하는 주자 워너 투 arrive 마시기 위한 물 워러 투 drink 자러 갈 시간 time to go to bed. 이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형용사절용법.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처음 배웠을 때 마실 물 하면 이와 같이 도착한 이렇게 할 것 같이 첫 번째로 도착한 주자 이거 앞에 가면 안 됩니다. 투부정선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요. 우리말하고 달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만들기 칼질하란 얘기죠. 그 애들은 항상 나란히 뛰려고 뭐한다? 노력한다 이 말이죠. 나란히 뛰는 것을 노력한다. 누구는? 그 애들은 어찌 항상 어찌 뭐하는 것을 나란히 뛰는 것을 뭐한다? 노력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애들은 항상 노력합니다. Stop. The dogs always try. 그 개들이 항상 노력한다 이 말이죠. 무엇을? To run side by side. Okay,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이거 try to do. 뭐뭐 하려고 애쓰다. 됐습니까? 그래서 개들은 항상 애씁니다. The dogs always try. 무엇을? To run side by side. 됐습니까? Okay, 본문에서는 뭐가 나왔더라? 아, 서로 도우려고 애쓴다. 옳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 애들은 항상 서로 도우려고 애쓴다. The dogs always try to help each other. 똑같은 걸 약간만 바꾸게 한 거죠. 그냥 계속해서 인사하는 것은 무엇은 인사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다? 서로를 아는 좋은 방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좋은도 방법을 꾸미고 서로를 알다. 이거 서로를 아는 이란 말은 서로를 알기 위한으로 바뀌었죠. 서로 알다가 뭐예요? 서로 알다. Know each other. 그래서 know each other. 됐습니까? 그러면 인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사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Greeting good way. 그렇죠. Greeting is a good way. Good way는 good way인데 뭐 하기 위한? To know each other. Greeting is a good way to each other.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to 부정사 형용사용법을 쓸 수 있느냐.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도착한 주자가 뭐였어요? The first runner to arrive.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first runner고 to arrive한 runner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way의 뜻이 뭐예요? 방법. 무슨 시예요? 아, 그렇죠. 또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예요. The first runner to arrive. A good way to know each other. 서로 알기 위한 좋은 방법.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 여러분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기 때문에 처음엔 좀 어려울 거예요. A good way to know. 알 방법, 알 좋은 방법, a good way to know. 이런 식으로 익혀주세요. A good way to know. 알기 위한 좋은 방법. A good way to know each 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가 있네. 여기도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3번에도 이렇게 생긴 거 있겠지. 4번에도 이렇게 생긴 거 있겠지. 투두가 계속 나오는 걸 장부시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아기들은 서로 옆에서 자는 것을 좋아한대요. 누구는? 아기들은 무엇을? 서로 옆에서 무엇을 좋아한대요. 그렇죠. 서로 옆에서 자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좋아한다 하고 있죠. 그럼 아기들은 좋아합니다. Like 무엇을? To sleep next to
which other. 이거는 뭐 더 dogs like to sleep side by next to each other였나요? 뭐 그 위에서 그렇죠. 선생님 머리 되게 나쁜데 지민이 머리 되게 좋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요것도 나온 거죠. 그렇습니까? 서로 옆에서 잠자다 sleep next to each other인데 to를 붙여서 잠자 는 거 그래서 like고요. like 같은 경우에는 to sleep 대신에 sleeping 돼야 안 돼. 그래서 골고루 먹는 애야 편식하는 애야? 골고루 먹는 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to sleep 대신에 sleeping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에 running 돼야 안 돼? run 대신에. 되긴 한. 그렇죠. 되긴 하는데 뜻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여기 running이 오면 그 개들이 항상 시험 삼아 해본다. 무엇을 서로 옆에서 뛰는 것을, 그러니까 뛰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 한번 시험 삼아 해본다. 시험 삼아 해보는 거하고 열심히 애써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죠. try가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얘는 doing이 왜 안 됩니까? 이거는 이게 doing 하면 뭐야? A good way knowing each other 하면 뭐야? 서로를 알고 있는 방법, 방법이 알고 있는 방법, 방법인데 방법이 알고 있단 말이야. 방법이 알긴 뭘 알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아예 안 되는 거야. 서로를 알고 있는 방법, 방법인데 방법이 서로를 알아. 아니란 말이야. 뭐뭐 하기 위한이란 어떤 시대가 돼요? 서로를 알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자 질문에 첫 번째로 대답하는 아이가 상을 받는다는 거 본문에 나왔어요. 비슷한 거. 뭐가 나옵니까? 나무에 첫 번째로 도착하는 아이가 그 음식을 받는다를 응용한 거죠, 이거.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아이. 몇 번째로? 첫 번째로 대답하는 아이가 무엇을 상을 뭐 한다? 받는다. 그래서 그가 받는다. 그 상을. 그래서 그가 받습니다. He gets the prize. 였는데 이제 he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꾸는 거야? he로 바꾼 거죠. 그럼 이제 원래대로 그 질문에 대답하는 첫 번째로 대답하는 아이 하고 싶으면 더 그렇죠. The first kid는 kid인데 뭐하는? To answer the question. Get the prize가 되는 거죠. 더 first kid to answer the question gets the prize.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first kid to answer the question gets the prize. 좀 어렵죠. 근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answer the question 하면 질문에 대답하는 애 to를 붙여서 무슨 시대였다? 어떤 시대였단 말이야. 질문에 대답하는 아이. 몇 번째로 대답하는 아이? 첫 번째로 대답하는 the first kid to answer. 대답하는 첫 번째 아이? The first kid to answer the question gets the prize. The first kid to answer the question gets the prize. 그래서 누구 첫 번째 아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 더? First kid죠. The first kid는 kid인데 뭐 하는? To answer the question이 뭐 한다? Gets the prize 한다. The first kid to get. 그러니까 the first kid to get the question gets the prize. 됐죠? 그 다음에 유의하여 해석해라.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이거였죠. 그래서 얘를 마치 무슨 시로 해석하면 되겠다? 어떤 시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물고기 먹을 물고기. 그래서 누가 뭐 할 때? 돌고래들이 잘견을 찾을 때 무엇을 먹을 물고기를 생선을 그들이 뭐하고 뭐 그들이 둘러싸고 그리고 공격한다. 무엇을 그 생선을 어떻게
함께. 그래서 그 생선은 뭐 할 수가 없다? 다른 도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석을 좀 어려워 하더군요. 어려워 할 줄 알았어요. 또 마찬가지 얘기도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nose nose greeting is a way. 그래서 코와 코를 맞대는 인사, 뭐 코 대 코 인사는 뭐다? 방법이다. 방법인 방법인데 뭐 할 방법? 서로의 마음에 닿기 위한 방법. 그래서 코를 맞대고 하는 인사는 서로의 마음에 닿기 위한 방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를 무슨 시 처리해주면 된다? 됐습니까? 서로의 마음에 닿기 위한 방법. 어떤 방법? 이런 방법. 그 다음에 Glenn is a blind dog, so 이번에는 시작했다. 무엇을 그를 돕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Glenn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게고, 그래서 버즈가 시작했다. 무엇을 그를 돕는 것을. 그러면 얘는 스타키드니까 헬핑으로 바꿨어도 돼야 안 돼? 그래도 얘 같은 애가 누가 있었더라? 비긴이랑 라이크 같은 애들은 고기도 잘 먹고 채소도 잘 먹는 애들. 됐습니까? 지민이처럼 투두만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when Glenn wants. 그래서 글렌이 뭐 할 때? 원할 때 무엇을 먹는 것을. 버즈가 뭐 해준다? 누구를? 어느 쪽으로? 음식 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먹는 것. 그러면 얘는 eating 이거 바꿔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원트는 지민이 같죠. 토도만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였죠. 이렇게. 그래서 the first kid to reach a tree. 그래서 뭐 나무에 도착하는 첫 번째 아이가 하면 되겠죠. 얘를 어떤 식처럼 처리하면 되겠어요. 나무에 도착하던데 그래서 도착하는 아이. 첫 번째로 나무에 도착하는 아이가 뭐 한다? 갖는다. 무엇을? 음식을. 그래서 이게 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 줄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African kids always try. 그래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항상 뭐 한답니까? 그리고 시험삼아 해본다야, 노력한다야. 그렇죠. 여기에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돕는 것을 노력한다. 무엇을 노력하니? 서로 돕는 것. 뭐 서로 돕기 위하여 노력한다 해도 맞긴 맞지만 네, 우리는 이거 서로 돕는 것 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잃어봤자 이시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무엇을 노력하니? 서로 돕는 것. 이렇게 되었고요. 네, 쓰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 초등 필수 단어는. 네. 네, 지금은 제가 말하기 테스트라니까 따로 하진 않지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가 부터 가볼까? 뭐 둘 중 하나죠 이거. Today is 뭐? Okay.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Today is Sunday. 그러므로 so 우리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We don't have to go. 어디에? To school. 자, don't have to는 할 필요 없답니다. 됐습니까? Have to는 뭐예요? Have to. 해야만 한다. Have to go 하면 가야만 한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We have to go. 우린 갈 필요 없습니다. We don't have to go. 됐습니까?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Today is Sunday. 그러므로 우리는 학교 갈 필요 없어요. So we don't have to go to school. 요즘은 Saturday라도 안 가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나요? 안 가잖아. 그렇죠. 뭐 특별히 뭐 방과후 신청 안 하는 이상 안 가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Chocolate is brown. 그렇죠. 초콜릿은 똥색이다. Chocolate is brown. 갈색이다. 그 다음 계속해서 There is no light in the room. Everything is black. 그렇죠. 오케이. 그럼 There is no light 하면 뭔 뜻이에요? 거기에 불빛이 없다. 오케이. 자, 물론 빛이 없다는 뜻인데 얘가 그 There가 분명히 거기에라는 뜻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there 뒤에 be 동사가 오면 거기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다 이런 뜻이야. 그냥 있다. 뭐가 있다? 불빛이 없는 불빛이 있으니까 불빛이 없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go there 할 때 there하고 there is나 there are 할 때 there는 똑같이 생겼지만 다르네요. go there 할 때 there는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됐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니들은 세 번째, 아니다 네 번째 줌 얘기하겠구나 내가. 넌 두 번째 얘기하는 거고. 됐습니까? Okay. Go there 할 때 there하고 there is, there are 할 때 there는 다르네요. 됐습니까? Go there 할 땐 거기에 간다지만 there is 할 때 거기에 있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다요. 있다. 지금부터 뭐가 있단 말 시작할 거예요 라는 표시입니다. 그냥. Okay. 그래, 방 안에 불빛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까맣겠죠. 그래서 방 안에 불빛이 없습니다. There is no light in the room. 모든 것이 까매요. Everything is bla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Tuesday, spelling T-U-S-D-A-Y 그렇죠, Tuesday, Tuesday 그래서 The day after Monday 뒤에서 앞으로 보내주는 말이네요. 그래서 월요일 다음날은 화요일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월요일 다음날은 화요일이에요. The day after Monday is Tuesday.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sky is blue. 하늘이 파랗겠죠, 뭐. 그 다음에 He has eyes white. 그렇죠, 누렁이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선생님처럼. 알겠습니까? 오케이. 안 필 거잖아, 그치? 네. 당연한 거 아니야? 나처럼 담배 피지 말라고. 나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희고 멋지고 하얀 치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멋지고 하얀 치아를 갖고 있었습니다. He had nice white tee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지금 뭐 뭐야 다솔이 너 알지? 중 도송 중1 보니까 뭐 담배 피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네. 저희 누나가 아파트 단지에서 핀대요. 근데 그 담배 피고 푸사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아 근데 막 대놓고 학교에서 피다가 걸려가지고 막 푸사는 찍어놓고 그랬다는데 헐 미쳤구나. 담배를 어디 아니 근데 거의 아니 중1이나 중3이나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막 올려요. 담배를 어디 문장초에 그래도 없지? 있었다. 니네 학교에는 학교에 좀 노는 애들 좀 있지 않냐? 저 학교요? 어.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 학년에는 없어? 저 같은 애 있어. 왜? 진짜 순진한 것 같은데. 여기는 놀다가 맨날 복도에서 내가 맨날 나대고 놀잖아. 내가 어때? 나대고 노는 거하고 막 갈라 닦아주고 다른 거죠. 자, 싸우지 마시고요. 초딩들 나 얘만 지나가다 얘가 노래했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누구 차례죠? 지민인가? 아 지인인가 그러면? 아니 저 했어요. 네. 아 했고 그러면 어. 오케이. The day after Friday is Saturday. Saturday spelling? S-A-T-U-R-D-A-Y. 그렇죠. Saturday 하면 되겠죠. The day after Friday. 금요일 다음 날은 토요일이죠. 오케이, okay, 그래서 금요일 다음 날은 토요일입니다. The day after Friday is Saturday. 오케이, okay, 다음 계속 해서 Monday is the first day of school. 오케이, okay, 월요일은 학교 가는 첫날이다. Monday is the first day of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중딩들은 이제 개학했죠, 오늘? 네. 어떻게 돼요? 엄마 놀려 놀려 맞아요. 엄마 놀렸다가 맞아요. 제가 언니한테 오늘 내 학교 갔는데 나도 이렇게 같이 할 거라고 하나 봐. 오늘 방금 문 닫았어. 역시 그렇군요.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누구죠? 다 했어요. 했구나. 누구지? 뭐지?
모르겠다. 그래서 there are gray clouds까지 아까 어떻게 해석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려고 했더라? 있다. 그렇죠. 회색 구름들이 있다. 어디에? In the sky. 그래서 곧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고 했죠. It would rain soon. There are gray clouds in the sky. There are gray clouds in the sky. It would rain soon. It would rain soon. 오케이. 그 다음 얘는 계속 이거 했던 거 같은데? 아, 아니구나. 딴 거구나. 오케이. 어, 그래서 뭐? Tomorrow day is Thursday. Spelling? T-H-U-R-D-A-Y. 아닌데? Third day 같은데 안 말로 third day. Thursday. Thursday 아니고요. Okay, 금요일 전날은 목요일이다. The day before Friday is Thursday. Okay. 계속해서. Wednesday, the day after Tuesday is Wednesday. Wednesday spelling? 모르겠다. Spelling? W-E-T-N-E-P-A-Y? Okay, Wednesday day. 자, 이거 바로 Wednesday인데, Wednesday인데. 아, Wednesday. W-N-D. Okay, Wednesday인데요. 하도 저도 스펠링이 안 해서 쓸 때는 Wednesday라고 외웠던 Wednesday. Wednesday라고 외웠어요. Wednesday. Wednesday 할 수 있잖아. 몰라요, 안 그래. Wednesday. 그렇습니까? Wednesday라고 외웠어요, 나는. 오케이, 문이 없네. 오케이, 버프네요. 버프, 보라, 핑크. 오케이, Friday. 그래서 금요일은 학교 가는 마지막 날이다. Friday is the last day of school. 되게 좋아하네요. 오늘이네요. 오케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